자, 데저티피케이션. 아이고, 하마하네요. 그죠? 원래 이게 뭐뭐 파이, 아이까지 써줄게. 아이 파이, 파이나 뭐 다음에 제트, 뭐 S 있어도 돼요. 아이 S. 여기다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사형이 피케이션이 되고 변한다라는 얘기. 얘가 제이션이 되는 거죠. 어버니제이션, 도시로 변한다 이거야. 도시화죠. 그래서 화, 변할 화입니다. 변화,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아니었던 게 사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우리는 이제 뭐 어떤 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사막화가 됐는지. 그래서 이렇게 피케이션이 나오면 왜 이유가 뭐냐. 요런데 이제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됩니다. 읽을 때는. 과정이 있어요. 무슨 과정? turn A into B. A가 B로 바뀌다죠. 그쵸? hurt라면은 비옥한. 비옥한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error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알아야겠네요. 경작 가능한이죠. 물도 있어야 되고, 땅도 기름져야 되고. 그치? 이게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물도 없어지고 땅에 기름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과정을 뭐로써 알려져 있느냐? 사막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것은 사막화겠죠. 전형적으로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occur, happen. 그렇죠?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지역에서 뭐라고 불리우는 드라이랜드, 건조지죠. 비가 안 온다는 얘기야. 건조지라고 불리우는 지역에서 보통 일어납니다. 당연하겠죠. 우리는 왜 그런지, 그렇죠? 그것만 좀 찾으려고 합시다. 근데 그건 제한했어요. 아, 뭘 가지고 있어? 제한된 양의 물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제한된 양의 물은 b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다죠. 거의 충분하지 않아요. 뭐 하기에? sustain, 유지하기에. 농업과 인간의 사용. 인간의 사용이니까 인간이 쓰는 물과 농업을 sustain, 떠받치는 거니까 유지하다 하면 될것 같아요.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면 되겠죠. barely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도 있고요. 겨우 뭐뭐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농업과 인간이 쓰는 물을 유지시키기 어렵다.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자. 사례들이 있는데 건조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례들은 뭐가 있냐? 요게 있고요. 쭉쭉 대평원이죠. 북미의 대평원, 러시아의 탭지대 이러면 되고 남쪽, 그렇죠? 사하라 사막 남쪽의 땅들, 남쪽 지역. 그리고 나열의 마지막 원칙, 오스트레일리아의 일부 지역. 요런 것들이 있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변화 때문에 생기네요. 기후와 인간 활동.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기후와 인간 활동 중에서 앤드로 엮이고 인간 활동이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주된 원인이다. 사막화의 주된 원인이다.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해서 쓰는 거야? 기후 1번 쓰세요. 인간 활동 2번 쓰세요. 이게 뭐야? 사막화의 원인.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기후 변화와 인간 활동이 어떻게 사막화를 시켰는지가 나와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2문단, 3문단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죠? 이렇게 해서 빨간색 칠합니다. 빨간색 칠합니다.
베리에이션이라고 나왔는데 그냥 체인지예요. 체인지. 여기 있잖아. 체인지.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가 result in 야기시키다죠. 기가 결과가 나오죠. 앞이 원인이잖아요. 원인. 뭘 야기시킬까요? 사막화를 야기시키겠죠. 그렇죠? 지역을 야기시키는데 어떤 지역? receive, 받아들이는, 뭐를? 거의 없는 강수량을. 그러니까 강수량이 거의 없는 지역을 낳았다는 얘기야. 야기시켰다는 얘기야. 기후변화 때문에. 됐죠? 자, 갑자기 슈드가 나오면, 뜬금없이 슈드가 나오면, if 생략 도치죠. 도치. 그럼 얘가 주어겠죠. 그럼 동사는, 동사 원형 써야죠. 슈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그렇죠?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지속되다야. persist, 지속되다. 계속되는 거죠. 고집스럽게 끈질기게 계속되는 거야. 지속되다. 계속하다. 이런 뜻이죠. 끈질기게 하는 느낌이에요. 집요하고 끈질기게 계속.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지속된다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vegetation은 그냥 식물이라고 하면 됩니다. 풀이라고 하면 돼요. 식물은 시작합니다. 죽기 시작하겠죠. 지금 사막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당연히 물 부족 때문에. 물을 어떻게 받아요? 덜 받는다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물 부족이 일어나겠죠. 자, 예시가 나오네요. when, 뭐할 때. 그것이 일어난다면, 이때 그것은 뭐야? that은 앞문장이에요. 앞문장 전체가. 그래, 전체. this가 뭐예요? this는 앞문장의 구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받는 거죠. 강수량이 거의 없는 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비가 안 온다면, 식물이 죽기 시작해요. 물 부족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토양은 어떻게 돼요? 덜, 뭐, 사막화가 돼야 되는데, 덜 코에시브 된대요. 코, 해시브. 무슨 뜻일까요? 함께 붙어 있는 거죠. 응집력이 있는이라고 쓰세요. 응집력이 있는. 잘 써줄게. 응집력이 있는. 결합시키는 거죠. 결합시키는. 이게 덜 땅들이 이게 이제 막 갈라져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알았죠? 붙어 있지 않아. 그래서 뭐 때문에? 있기 때문에. little 거의 없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vegetation이 식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땅들이 어떻게 되는 토양이 응집력이 없는 거야. 됐죠? 그 베지테이션은 뭐 하고 있는데 응집시켜야겠죠. 땅을 응집시키는 베지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땅이 응집력이 없겠죠. 또 단어 선택 문제 나오는 거 아니야? less, anchor. 이렇게 단어 선택인데 단어 바꿔서 내겠죠. anchor가 뭐야? 픽싱하는 거잖아.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픽스. 고정시키는 거잖아. 앵커. 요렇게 해서 원래는 닷이야. 닷. 배가 정박하게 되면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닷을 물속에 내리죠. 무거운 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고정시키다 이렇게 쓰면 돼요. 닷을 내린다라는 것은 고정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 고정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코에시브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단어 선택 문제로 less가 아니면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단어 선택 문제. 똑같은 말이잖아. 단어, 빈칸. 논리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결표하세요. 결표. 결표하세요.
지금 이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땅에 있는 토양을 고정시키는 게 베지테이션인데, 그 베지테이션의 역할은 뭐야? 땅에 응집력을 주는 거죠, 식물에. 근데 식물이 없어. 왜? 비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땅도 응집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곧 이렇게 하고 지우고 갈게요. 바람이 스타트 ing 불기 시작합니다. 불어서 어웨이 시켜버립니다. 뭐를? 표토를. 위에 있는 토양이니까 표토를 멀리 불어버린다는 얘기는 날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람 응집력이 없으니까 땅 위에 있는 모래들은 어떻게 돼? 토양들은 바람이 보면 날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샥 날아가는 거야. 응집력이 없기 때문에 날아가겠죠. 자, 만약 이러한 상황이나 조건이 계속된다면, 즉 계속 땅이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면, 그 땅은 트랜스폼, 체인지죠. 그렇죠? 체인지. 턴해도 돼요. 턴. 위에 나왔죠. 폼이 트랜스되는 거니까 바뀌다라는 얘기야. 뭐뭐로 변화되다, 바뀌다, 변형된다. 사막으로 변형됩니다. 사막화 과정. 뭐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사막화 과정을 지금 사례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예시가 나오고 있네요. 사하라 사막의 남쪽 끝단, 끝부분에 이러한 과정은 야기시킵니다. 결과죠. 뭐를 야기시켜? 땅의 유실이라고 하면 되겠죠. 손실이니까.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바람 불면 다 날아가서. 그렇죠? 그래서 결과의 표죠. 결과. 그래서 사막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해마다. 자, 그럼 여기다 써야죠. 기후변화가 일어나요. 자, 이런 것들은 내가 왜 쓰라고 할까요? 순서 나올 수 있잖아요. 글의 순서. 기후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가 부족해?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식물이 안 자라요. 식물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 토양을 고정시켜주는 식물이 안 자라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흙이 날려요. 흙이 날려서 어떻게 돼? 땅의 유실이 생겨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막화가 돼요. 끝. 이걸 써놓으세요. 순서 알아야죠. 문제가 뭐니? 자, 빈칸 넣기. 항상 이런 문제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부터 보고 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문장 넣기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문장 넣기로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 하니까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시험 보면은 틀릴까요? 이유는 딱 하나요. 까먹어요? 아니요. 글씨체가 틀려지잖아요. 내가 보던 글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지문이 되는 거야. 내 머릿속은 리셋이 됩니다. 원초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배워봤자 똑같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글씨체가 바뀌어도 나한테 익숙한 지문이 되려면 전혀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문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본연의 내 실력이 나오는 거야. 배운 건 하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성적 안 오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닳도록 봐야죠. 그냥 외워야 돼. 내용 자체가 문제. 그래서 지문 자체를 읽지 말아야 돼요. 그냥 문제 보고 답 쓰라고 그러잖아, 내가. 지문 읽으면 안 돼요. 리셋돼서 새로운 지문이 돼버려. 내용 다 아는데 왜 지문을 읽어요? 지금 수없이 읽는데.
시험 전에 지문 읽지 마라. 문제 보고 답만 써라. 내용 다 아는데 지문을 왜 읽어? 바보예요? 그죠? 리셋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워서 100점 맞을 것 같지만 100점 못 맞죠? 그죠? 이상하죠? 본연의 실력대로 이상하게 풀죠? 배운 건다 없어지죠. 왜? 닳도록 안 봐서 그래요.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서 책이 쓰러질 정도로 봐야 돼요. 알았지? 아니면 이 수업 들었다고 해도 똑같은 성적 나온다. 자, 인간! 두 번째 원인. 인간이 뭐예요? 남용하네요. 막 써버린다는 얘기야. 땅과 물을. 근데 이거는 유사하게 결과를 낳아요. 어떤 결과를 낳아? 유사하게. 어넬로지죠. 어넬로. 어넬로거스. 유사한이죠. 다른 것끼리 유사할 때 쓰는 게 어넬로거스야. 부사니까 li 쓰면 되고. 사막화를 낳을 수 있다. 인간이 막 써서, 인간의 활동 때문에 사막화가 될수 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인간이 남용 때문에 사막화가 나오는 게 나와야 돼. 인간이 클리어 해버린대요. 클리어. 제거하는 거죠. 치워버리는 거죠. 나무와 풀들을 다 없애버려. 왜? 동사죠. 심다죠. 심다. 같은 말이 뭐야? 팜이죠. 팜이 뭐예요? 동사로 쓰이면 농사 짓다겠죠.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 즉 농사 짓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지금 일단 뭐가 없어져? 유사한 게 뭐예요? 베지테이션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땅의 응집력이 없어지잖아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사하다 그랬으니까. 자, 토양의 이로우전, 부식, 침식, 부식, 침식,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됐죠? 토양의 침식이 아마도 리절트만 썼다면 그냥 생기다 발생하다야. 생기다 발생하다. 해프니야. 토양이 없어진다는 얘기, 이로우전이라는 거, 침식됐다,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같은 말 쓸게요. By the same token. 뭐 similarly 자, 앞문장과 똑같은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앞문장과 똑같은 얘기하겠다. 너 만약 수는 항상 마이너스의 어감이라 그랬죠? 만약 너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 예를 들면 캐슬이나 얘네들이 십이나 소나 양 같은 동물들이 건조지에서 그레이즈 한다면, 그레이즈가 뭐야? 풀 뜯어 먹는다면. 그쵸? 풀을 뜯어 먹는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지테이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유사화되면서 베지테이션 없어지면 또 하는 거야. 땅이 응집력이 없어지고, 응집력이 없어지면 바람 불면 날아가고, 그래서 사막화되는 거죠. 그쵸? 자, vegetation이 destroyed 아마도 될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양은 eroded.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얘가 뭐예요? 알게 뭐예요? 응집력이 없는 거겠죠. 부스러기 같이 되는 거겠죠. 앵커. 고정되지 않은 거겠죠. 이게 eroded가 무슨 뜻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로우드가 당연히 그런 뜻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파괴되겠죠. 응집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됐죠? 얘도 부식되고 침식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서 이로우드하고 같은 말이 위에서 뭐가 있냐면, 레스커, 요렇게. 그죠? 다음에,
앵커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앵커되지 않는다. 덜 코에시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마침내 뭐가 되겠어? 사막화 되겠죠. 그렇죠? 요거 문제는 다 하고 풉시다. 거지 같은 관리. 마지막으로. 아씨발. 마지막으로. 자, 두 개의 원인이 있는데 세 개를 쓰고 있네요. 원인 첫 번째, 1번, 인간의 땅, 2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이렇게 쓰세요. 사막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하고 나올 수 있겠네요. 뭐, 다 맞추라고 내는 문제겠죠? 인간의 활동 속에서도 또 뭐가 원인이냐? 거지 같은 관리가 수자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물자원. 수자원에 대한 거지 같은 관리가 플레이어 롤 역할을 한다. 인을 써야 되는데 바이를 써도 됩니다. 보통 인을 쓰죠. 어디에 역할을 해요? 어디에 역할을 해야 돼? 이로디드의 역할을 해야죠. 디스트로이드의 역할을 해야죠. 앞에 있는 레스 코에시브의 역할을 해야죠. 앵커가 되지 않는 역할을 해야죠. 그렇죠? 그거랑 또 다른 말이 뭐예요? 지금 얘랑 다른 말을 여기서 쓰고 있네요. 이렇게 해야죠. 빈칸, 단어 선택.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없어지는 게 나와야죠. 없어지는 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단어 똑같이 안 줘요, 시험 문제. 없어지는 게 나와야죠. 그래서 같은 디플리트 쓰세요. 풀리가 채우다야. 풀. 채웠는데 딥 다운. 아래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고갈시키다. 같은 말, exhaust. 다 써버리는 거죠. usual. 다 써버리는 거죠. deepen. 자금이 아래로 빠지는 거잖아요. 다 고갈시키다, 없어지다라는 느낌입니다. 어디에? 뭐를 없애요? both A and B. 표면의 물과 지하수를 없애네요. 지표수와 지하수를 없애. 나 같으면 이거 그냥 나 같으면 리무빙 쓰겠어요. 그쵸? 완전 문맥을 안 되면 없애는 거잖아. 그쵸? 아니면 여기 있는 클리어링 써도 되겠죠. 클리어링. 문맥을 이해하세요. 그렇지? 자, 모든 이러한 활동, 얘가 원인이 되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라고 하면 돼. 세 가지 원인이 있었죠. 1, 2, 3. 이렇게 쓰세요. 야기시킨다. 사막화를 야기시킨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단어 좀 보고 가겠습니다. 코헤시브. 됐죠? 유니피드. 유니파이, 통일된 거죠. 통일은 함께 같아지는 거니까 결합된이죠. 우리가 요거랑 좀 비교를 해요. 코히어런트는 뭐야? 얘는 일관성 있는 거야. 앞뒤가 잘 들어맞는 거예요. 코히어런트는 앞뒤가 잘 들어맞아. 그래서 논리 정연한, 조리 있는 이런 뜻이야. 논리 정연한. 앞과 뒤가 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말을 조리 있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코히어런트야. 앞뒤 말이 잘 맞는다라는 거고. 디플리트는 했습니다. 완전히 사용하는 거. 거의 100%. Entirely 100%.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항상 요거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해서요. 요렇게 해서 likewise는 앞 말과 똑같은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아주 좋아요. 문장 넣기로. 아주 좋습니다. 문장은 다 주겠죠. 이만큼 주고 나서. 문장 넣기 아주 좋고요. 자, 주절은 살아 있어야 된다. 빨간 색깔 칠하겠습니다. 식물이 파괴되고, 엔드니까 똑같이. 그럼 엔드니까 앞뒤는 5대 5로 써야 돼요.
알았죠? 자, 만약 뭐뭐 한다면, 얘가 뭐야? 항상 인과관계. 그러면 결과. 됐죠? 그러면은 원인도 중요하니까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 풀 뜯어 먹으면, 서치해즈는 안 써도 되죠? 뜨고 싶으면, 나열은 뭐? 한 단어로. 나열은 한 단어로. 이렇게 쓰면 되죠? 안 써도 되고요. 자, 이렇게 쓰고 있는 게몇 번이에요? 똑같이 쓰고 있는 게. 요게 파란색이고, 따라서 해서 아주 좋죠. if 딱 보자. 만약 뭐뭐 한다면 이거 할 거다니까. 인과관계잖아요. 인과관계로 잘 쓰고 있잖아. 따라서 빨간색 된다. 노란색 하면, 그쵸? 아, 이것도 파란색이죠. 파란색이죠. 파란색. 파란색 하면 빨간색 된다. 인과관계 아주 좋잖아요. 그죠? 항상 인과관계, 보이지 않는 인과관계를 잘 찾기 바랍니다. 그레이즈는 풀 뜯어 먹다야. 뭐, 방목하다 이래도 되고요. 이로우드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없어지는 거야. 침식시키다. 약화시키다. 뭐, 언더마인. 언더마인. 밑을 파다죠. 아, 마인드가 아니라 마인이죠. 마인. 마인이 뭐야? 탄광. 파다죠. 아래를 파는 거니까 밑을 파다야. 그래서 약화시키다. 집안이 약화되니까. 요 정도 하고요. 자, 항상 얘기하지만 이 지문이 문장 놓기로 나올 수 있어요. 얘 말고 이 지문이 마찬가지로 쓰고 나서 이 지문이 문장 놓기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항상 준비하세요. 자, 단어 보겠습니다. 두, 하거나 일어나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거니까 퍼지스 keep from ing. A가 뭐 하는 걸 막다죠. 얘가 뭐예요? 뭔가가 움직이는 걸 막는 거. 움직이는 걸 막는 게 고정시키는 거죠. anchor. 뭐, 바꾸는 거. transform. 콤을 바꾸는 거. 풀 뜯어 먹는 거. 다른 식물 뜯어 먹는 거. 뭐예요? 그레이즈. 자, 요 정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